그러니까 이번 강의는 제가 뭔가 빌드를 저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빌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그는 그게 안 돼요. 다른 종족은 되는데 저그는 그게 안 돼서 상대방 보고 맞춰 나가면서 하는 플레이를 해볼게요. 저그가 그게 안 좋아. 뭔가 딱 상대방 종족 나오면은 어? 이거 해야지? 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이상한 거라면 못해. 아니면 상대방이 다른 빌드를 하거나. 터스나 테라는 이 빌드 해야지 하면은 할 수 있어. 광물이 더 있어야 돼. 나도 대회 때 그런 적 많았는데 나만 할 거 아는 그런 느낌? 안 받은 가스 안 봐도 그냥 예측해서 해야 돼요. 어차피 뭐 파워축수 아낀다고 게임 짓는 거 아니라서 그 대신에 파워축수 짓기 전에 잘 째놔야지. 지어도 안 가난하게끔 잘 째놔야지. 내가 만약에 병력을 못 쬐, 일벌레를 많이 못 쬐는데 파워축수까지 짓는다? 그러면 이제 게임이 터지는 건데 내가 잘 째놓고 파워축수를 지으면은 그냥 말 그대로 보험이 돼버리니까 괜찮아. 어제 포화축수야 나중에 중후반 가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유닛이기 때문에. 자, 상대방이 바로 올렸거든요? 처음 관문? 그리고 사돈 나왔고. 근데 상대방이 프로브 정찰을 늦게 좀 늦게 왔기 때문에 아마 우주 관문 할 수도 있어요. 관문? 관문을 되게 빨리 올리네. 파도 두 마리? 파도 두 마리면은 그냥 이 대군주 찌를게요. 무관 같거든요. 웬만하면 무관이야. 상대방이 사도 두 마리면은 웬만하면 거의 한 80%? 포도님 안녕하세요. 일단 퍼셔스 한 개 지워주고 무관이죠? 이번에는 그러면은 한번 빌드를 빠른 힌트를 한번 해볼게요. 광물이 부족해. 무관인 거 보고 하는 거라 이거 한다고 해서 뭐 뽕에 밀리거나 하진 않아요. 올인 같은 거에 일단 바로 번식지 올리고 가스 두 개 올리고 저걸 올림으로 산물티에다가 한 개 두고 일단 이 빌드가 히드라가 빨라서 요새 공허 빌드 많이 쓰잖아요? 그거를 좀 카운터로 칠 수 있어서 요새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. 한번티 빠르죠? 이거 이 정도면 4분에 지은 거예요. 4분 4분이면 되게 빨리 지은 거기 때문에 뭐 사도나 우주관문 후에 오는 뭐 올인 그런 거 이제 배제를 해도 되는 거죠. 옥가스 카... 히드라 올릴 때 같이 올려주시고요. 옥가스는 일꾼 한 60마리까지만 찍을게요. 에너지가 더 필요해. 설마 공수장 파는 거야? 배터리까지 지었네. 적과 교전 중이야. ATM을 올릴 시간이야. 히드라 완성되면 히드라 찍고 상대가 예언자 두 마리랑 공허 한 마리 가스 많이 투자했죠? 파수구도 있고 그렇다면은 우주 관문은 아마 아닐 거예요. 그러니까 투우주 관문 이런 건 아닐 거예요.
여기서 히드라 계속 찍을게요.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. 어마무시한데. 그리고 가시족 가겠습니다. 자, 이러면 상대가 히드라 빨리 나온 걸 봐가지고 아마 좀 쫄았을 거예요. 가면 구덩이 돌리고. 자, 이러면 진짜 지상이죠. 공업 누르고 히드라 소급. 저글링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렇게 상기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. 그 럭커할 때는 리벌레를 많이 안 찍어요. 그래서 한 74마리까지만 유지를 할게요. 딱 8가스 캐 정도?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. 에너지가 모자라. 바구니 공격받고 있어. 근데 좀 상대 좀 괘씸하네. 빨리 공업 너무 빨리 짓는데. 아머티를 이거 만약에 내가 힐링링 체제였으면은 상대 죽을 수 있었는데 상대방 내 럭커 가는 것도 모르면서 이씨. 나도 그럼 아머티 빨리 피고. 광물이 부족해. 일꾼 좀. 상대방 조합 한번 확인해 볼게요. 고유기사. 상대가 고유기사면 한번 러쉬를 갈게요. 그러니까 러쉬라기보다 압박. 뭐야, 사돈 줄 알았어 순간. 압박을 한번 가겠습니다. 지금 사업이 안 돼 있긴 해도 상대방이 거신이나 분여이 같은 사거리 긴 유닛이 없기 때문에 사거리 팔로도 충분히 압박이 가능하거든요. 개군주가 더 필요하겠어. 광물이 부족해. 일꾼 좀 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? 진화 완료. 말 그대로 압박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. 하는 게 딱 해주면서. 광물이 부족해. 광물이 고갈됐어. 에너지가 더 필요해. 스마. 광물이 더 필요해. 제가 말했죠. 압박이 압박. 절대로 무리하면 안 돼. 근데 지금 무리해도 될 것 같아. 뭐. 상대방 동네 너무 없어가지고. 충분히 좋았습니다. 여기서 한번 갈무를 해주는 게 좋아요. 여기서 끝낼 수도 있긴 해요.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방전사 그런 거에 대해 갑자기 막 쌈싸 먹히면은 피해 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톱 기다리면은 확실하게 끝낼 수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끝낼 수 있으면 있으면은 상대방한테 시간 조금 주더라도 기다리는 게 낫죠. 이런 확실하게 끝내거든요. 이러면은 이러면 진짜 끝나요. 지금 사거리 업그레이드랑 바로 업그레이드 다 됐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스파이 올려두는 거는 상대방 캐리어 같은 거 나올 때 카운트 치려고 미리미리 업그레이드 해놓으려고 올려놓는 거고,
상대방의 캐리어 뽑는다고 뽑으면 안 돼요. 사람께 히드라로 충분히 버티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뽑는 거예요. 이럴 땐 조금 조금씩 감시 군주로 시야 막혀주면서 조금 조금씩. 프로에서도 이런 사이즈만 나오면 가시적이 좋아요. 근데 요새는 프로들이 전부 다 분여기 가니까 분여기를 가버리니까 이렇게 편하게 가시적이 막 상대방을 쪼이는 그런 상황이 잘 안 나오는데, 상대방이 이렇게 뭔가 기사단? 그런 류를 하면서 수비적으로 할 때는 되게 좋죠. 그러니까 아마 상대방이 이렇게 그 고위기사 같은 걸 안 한, 아니 뭐야 분야기 같은 걸 안 한 게, 내가 히링님 같은 거 하면은 분야기가 별로 안 좋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마 분야기를 안 하고 스톰을 한 것 같아요.